포함면 사무소, 면직원으로 좀 있다가, 요교 사병이 나기 전에 그만두고 이제 농사를 지었죠. 그때, 괌 파치사, 순경들도 우리 아버지가 면직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잘 알고, 수사계 형사들도 잘 알고, 우리 아버지하고도 친모이 좀 있고, 그런 사이였어요. 그런데 이제 6.25 전쟁이 터지고, 나서 뭐 거의 한달 정도 지나가지고, 창녕경찰서 사찰계 직원, 형사 세 사람이 우리 아버지하고 자 친한 사람들이라 그래 모신 게 하는데 와가지고 우리 아버지 이름 부르면서 좀 나오느라 경찰서에 좀갈 일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 아는 사람들이니까 갔다가 안 오겠나? 오지다라고 끝이라 거기. 그때는 뭐, 그게 엄해가지고, 찾아갈 수도 없고, 했는데, 이제 경찰서에, 끌리 가가지고, 한 열 정도 있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한테, 뭐, 내가 들은 이야기랑, 쪽지가 왔더라, 그런 게, 쪽지가. 그 쪽지 내용이, 저 아버지 돈 있으면 좀, 그래 해가지고, 날로 좀 나가도록 좀 해주세요.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 연락이 왔는데, 연락이 와서 뭐그 돈을 어디 붙이는 그 통로가 있어야 될까, 이거. 우리는 가만 면회도 안 시주고 그래가지고 뭐 차일피일하다가 돈을 못 붙였지 못 붙였다 하더라고 우리 할아버지가 그게 너무 원통한기라 그때 그게 이제 죽고 사는 그 막판에서 이제 우리 아버지 보는 그 분위기 보니까 돈 있는 사람은 노예가지고 빠져나가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이제 그 자꾸 처지가 있다. 그래 됐어요. 창녕 쪽에는 특무대가 데려갔다. 그런 이야기 있고, 이제 후에 그 창녕 경찰서에서 그 짐차, 그때만 이제 트럭인데 돌아보라는 거죠? 돌았고 걷다가 사람을 많이 실어 가지고 남쪽으로 갔는데 어디로 갔는지 모르지만 남쪽으로 갔다. 그래 가지고 이제 그때 보도 연맹들은 뭐 수장도 되고 어디 가서 산골짜기에 총살 해 가지고 묻었다 그런 소문이 자꾸 나고 죽어서 뭐 제사도 지내야 되는데, 뭐 날짜로 알아야 제사 지내지.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할아버지가 그때 살아 계실 때인데, 언젠간 돌아올 기다. 생일날 되거든. 밥이라도 한 그릇 떠놓고 그렇게 기다려보자. 그래 해도 아무리 기다리도 안 해가지고, 이제, 살아있다, 그런, 이제, 희망만 가지고 하다가, 내가 대구에 가서, 이제, 정보과장 그 사람 만나고 난 후에, 아버지가 별세를 한 거네, 제사로 지내자. 그래가지고 9월, 음력으로 9월 9일 날, 뭐,
수다 오래 제사를 지냈지. 면사무소 호적 정리가 안 되는 기라. 호적 정리가 어떻게 돼가 있는지 내가 호적계한테 물어보니까 호적등본에 그 우리 아버지 이름 노캐출 해가지고 배경불름 사상이 배경불름은 그때는 사상이 이상한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수사기관에서 낙인을 찍어가지고 호적에 놓고 호창 그 어디 신원조회로 하마 그것 때문에 취직이 안 되는 기라 그걸 끌어놓고는 이제 내가 취직 안 되고 고등학교라고 돌아다니고 이래서 한 거네 아이고 저거는 대학교까지 나와가지고 빨갱이 자식이 때문에 저거는 아무것도 못 쓴다 그런 놀림도 받고 그런 일도 있고 그 이제 좀 정신적으로 많이 괴로웠죠. 그런데 이 동네도 그 당시에 고래가지고 우리 아버지하고 같이 끌리는 사람이 네 사람이거든. 요 사람들은 전부 다 고하면 그때는 주재소 그런 데인데 그 순경들이 오가지고 데리고 갔어. 그 이제 내가 기억에 남는 거는 우리 아버지가 이제 별지하면서 우리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서 와 이래 안 돌아오노 자석을 못 보고 내가 죽는갑다 그게 항상 가슴에 남고 그리고 또 이제 그 가정이 무너진 거네 우리 어머니가 이제 홀로 한평생 이제 지내면서 이제 그래 고생 그런 이제 남아가지고 내가 아이고 우리 엄마한테 잘해야 되겠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정확한 날짜 장소 말마 거기에다가 엄마 위령비라도 세야든지 그런 바람밖에 없어요 지금